흐름이 끊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흐름이 끊겼던 것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이남규, 문진용, 최우재, 이상원, 이준원, 류승범, 이상엽, 김도윤, 광내승, 이지홍이 나옵니다. 자, 파주시민 이에 맞서는 FC 목포 원정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문정인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정명호, 명성준, 김혜식, 김동욱, 이영찬, 박승렬, 김원민, 김훈이 나옵니다. 자, FC 출발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리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길게 헤딩 빠졌는데요. 자, 두 명의 선수가 충돌을 머리를 붙잡는 장면이 보였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여기서 헤딩으로 떨고 난 이후에 네. 아, 네. 뒷발에 지금 머리를 맞았군요.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합니다. 뒤쪽 헤딩! 맞아, 좋아요! 네! 아하, 마지막에 머리에 아쉽게도 슈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머리로 잘 돌려줬는데 아, 네. 네, 조금 공이 좀 길었습니다. 공격 수비. 자, 이상원 한 명 벗겨내면서 얼리 크로스 자, 좋아요! 헤딩!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발끝에서 출발했던 공격 여기서 한번 탈압박하는 이후에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상원 선수가 올라오면서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짧게 헤딩! 자, 좋아요! 골! 목포의 선취골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전인규 선수의 득점으로 보였는데요. 역시 네. 키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헤딩으로 마무리까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양 팀의 경기 균형은 코너킥에서 무너졌고요. FC 목포의 전인규가 선제골을 성공을 했고 이 슈팅이 조금은 덜 감기면서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앞서 전인규 선수의 헤더 득점 장면.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과 작은 하트, 큰 하트 모두 보냈고요. 확실히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멋있... 찾아옵니다. 지금 확실히 정비가 되지 않은 파주 시민의 수비. 그리고 김훈 달려갑니다. 김훈 자, 빨라요. 속도가 있어요. 접어놓고 김훈! 네. 무게중 모든 선수들이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부상이 염려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훈의 슈팅 장면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빠르게 던져준 이후에 힐 패스. 아, 좋아요. 접어놓고 어렵게 네. 오른발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 또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FC 목포의 단단한 수비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 과정에서 연결하는 것까지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세밀함이 조금씩은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교체 카드를 빠르게 활용을 해서 자, 최규현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오른쪽에 파주 시민이 자리함. 어렵게 연결은 됐습니다만 이상엽이 볼을 빼냈습니다. 자, 수비의 뒷공간을 바라봤고 광내승. 자, 가야죠. 자, 광내승 스텝 오버 박스 안까지 왼발 자, 낮은 네! 크로스! 마지막 슈팅! 높게 떴습니다. 왼쪽에서 오른발 아, 뒤쪽 좋아요? 헤딩 세컨볼 오른발 슛!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곧바로 세컨볼 상황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던 류승범. 자, 이전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크로스를 보이면서 이제 아쉬운 장면들을 만들었었는데 자, 굉장히 좋은 또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뒤쪽으로 흐른 볼을 류승범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죠. 왼발로 중앙 쪽 높게 띄웠습니다. 자, 흘렀어요. 자, 뒤쪽. 자, 슈팅! 그대로 오른발을 갖다 대봤던 명성준. 유효 슈팅은 아니더라도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강력한 오른발 슛은 자, 골대 밖으로 보는데요.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자, 뒷공간이 지금 열렸습니다. 좋아요? 김동욱! 오른발! 이호석 골키퍼가 나와 있었던 상황. 김동욱이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 지금 여기서 박승렬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수비의 키를 넘겼고 김동욱이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왼발로 골대 쪽 헤딩했어요. 네. 수비 헤더. 자, 수비의 머리가 한 차례 실점을 막아냅니다. 또 한 번 높게 떴습니다. 공중볼 처리. 그리고 차징이 선언. 이 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정말 골문으로 붙이는 크로스의 정석을 또 보여주었고, 하지만 골문 앞에 이미 수비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코 나왔고요. 이상엽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가랑이 사이로 빼내면서 탈압박 왼발! 네. 헤딩에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까지 내려서면서 총 7명의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부터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앞서 강력한 슈팅이 있었는데 그걸 머리로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또 썼습니다. 지금 후두부 쪽에 지금 공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아무리 지금 머리 쪽에 굉장히 강한 충격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경기 내내 계속되게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네, 문정인 떠였네. 마지막 차징. 하지만 문정인이 볼을 캐치하는 과정이 다소 불안했거든요. 아, 네, 지금 부상이 지금 많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볼까요? 지금 이 과정에서 한 번에 캐치를 하지 못했고 네. 이 흐른 것을 다시 잡으려는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이 발생.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들 것을 요청하는 최규현 주심.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최우재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머리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이죠. 네, 푸싱 파울인 것 같습니다. 네, 임대준 선수의 반칙. 이상엽 가볍게. 네. 자, 강력한 슈팅보다는 조금 높고 그리고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위치로 한번 킥을 시도했는데요. 아쉽게도 크로스바 위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벽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슈팅보다는 정교함을 노렸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벗었는데 지금은 템포가 조금씩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 자, 충돌이 있었지만 자, 그대로 갑니다. 휘둘리지 않고 박스 안까지 슈팅! 이게 왜 지금 맞고 나갔다는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 슈팅 과정에서 이제 파주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은 문정인 선수의 이제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김원민이 잘 지켜내면서 소유권 지켜내고 빠르게 한 번에 길게 자, 장한영! 박수! 장한영! 네. 장한영. 이 장면이었어요. 우선 패스가 너무나 잘 들어갔고요. 장한영 선수가 반대편으로 연결했던 패스는 살짝 굴절이 있었어요. 정말 높은 위치까지 와서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접어놓고 걸렸는데 그대로 일어나는 제스처. 자, 이렇게 되면 FC 목포에게도 역습 기회. 장한영의 자, 지금 이 전개가 굉장히 좋았고 자,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지금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벽한 지금 역습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경고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올라가는 이남규 스피드를 살리면서 앞쪽 전개 어렵게 원터치 오른쪽에서 곧바로 왼발 높게 올라옵니다. 좋아요. 네. 자, 끝까지 공중볼 경합을 가져갔던 김연겸. 자, 지금은 김연겸 선수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손을 지금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어요. 자, 이상엽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킥을 이지용 선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높게 뒤쪽. 네. 동료 선수의 머리에 마치 발에 막혔고요. 자, 정규 시간은 우선 모두 지나갔고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FC 목포 입장에서는 지금 네. 뒤쪽에서 높게 뛰어 올립니다. 이상원 왼쪽 나옵니다. 류승범 접어놓고 류승범 크로스. 자, 네. 뒤쪽 마지막 김혜식. 우선 헤딩으로 골라인 밖으로 처리를 했고요. 우선 확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렵게 클리어하기보다는 가까운 위치로 볼을 아웃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효율적인 어떤 수비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왼발로 높게 박스 안쪽까지. 자, 손에 맞았다고 선수들이 좀 항의를 해봤는데요. 왼발로 반대편. 자, 좋아요. 곧바로 왼발. 박네스.
마지막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박내승 네. 선수의 위치가 없어야 되었죠. 지금은 슈팅성 패스가 조금은 아쉽게 빗나가면서 이 침 광내선 선수가 뒤늦게 침투를 해봤는데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사실 저 위치에서 곧바로 이제 발을 갖다 왼쪽으로 아, 선게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김연겸 곧바로 빠르게 오른발 네 뒤쪽 자, 슈팅 네. 아하, 이번에도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세컨볼이 이제 획득이 됐고 지금 논스톱 슈팅 가져왔지만 아쉽게 빗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세컨볼이 이준원 선수의 발 앞에 정... 이남규 왼발 크로스 올라왔어요. 수비 헤더 가슴 트래핑. 자, 세컨볼 툭툭 치면서 슈팅 만들지 못합니다. 앞쪽 연결 좁은 공간. 자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정말 좁은 공간인데요. 볼이 아, 빠졌는데 네. FC 목포에게.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과 FC 목포의 K3 리그 21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는 1-0. 전인규의 결승골과 함께 승점 4억 점을 챙기는 목포입니다. 자 굉장히 양 팀이 팽팽한 흐름을 보였었고 역시 그 팽팽한 흐름 속에서는 이 한 번의 세트피스를 잘 살린 FC 목포가 결국은 승리를 따냈습니다.